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전에 오데사 현지 시민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키이우 현지에 있는 한국 교민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성공했는데요. 모지리인 우크레나님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인터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키이우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한국인입니다. 이르핀에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차량이나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피난을 가는 사람들은 주로 폴란드 국경에 있는 르비우 혹은 슬로바키아랑 헝가리 국경에 있는 우주호로드로 이동하고 있어요. 서류가 없으면 외국으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로 갈 생각은 전혀 안 했었어요. 지금도 사정이 있어서 쪽으로도 이동을 못하고 있고요. 국경을 나가는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키이우에서는 침공 이후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매일 밤 소리가 들리고요. 지하 시설로 내려가게 되면 소리는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집에 있는 경우에는 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보일 때도 있고요. 미사일 지나가는 거 보일 때도 있고 전투기 소리 들리고 사이렌은 계속 자주 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진동도 느껴져요. 어느 정도 가까이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0km 정도 떨어져도 진동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이 떨어지는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리는 소리만 하루에 한 5번은 듣거든요. 최소. 키이우 지키고 있는 군인들 사기는 정말 높고요.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거다 보니까 사기가 남다르고요. 자원 입대하시는 분들도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원 입대를 하고 싶어도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입대가 안 되더라고요. 군 사기는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거에 대한 믿음은 강하고요. 근데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민간인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포탄이 날라오고 이제 전투기 소리 들리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많이 무서운데요. 공습 사이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소리가 들리면 밝은 대낮에도 대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밤이 아닌 시간에 이제 밝을 때 통금이 아닌 시간에 만약에 공습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 뛰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며칠 됐는데요. 너무 이제 한달 정도 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슬픈 일인데 익숙해져서 낮에는 그 공습 경보 울어도 사람들 대피 잘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믿고 있는 분들이 주로 키이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치만 이제 또 전쟁이 한달 이내에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바램이고. 그런데 러시아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다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푸틴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면 지금 당장 침공을 멈추고 돌아가라고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푸틴이 그래 돌아갈게 이러면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말이랑 러시아 말 공통으로 쓰고 있는 욕을 해주고 싶어요. 푸틴 후. 슬라바 우크레이니. 푸틴 후. 슬라바 우크레이니. 슬라바 우크레이니. 대한민국 정부 한테 제가 뭐 개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건 하고 싶은 말이라기보다 바램이죠. 바램은 당연히 그 저희 지리적 위치가 러시아랑 가깝다 보니까 눈치를 안볼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요.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물론 군사적인 지원은 힘들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전쟁 끝나면 부모님 제일 보고 싶고요. 제 부모님 제일 보고 싶고, 그리고 따뜻한 돼지국밥 먹고 싶습니다. 수육백반으로 먹고 싶고, 여기 시티센터에, 지금 분위기가 많이 침울하거든요. 사람도 많이 없고. 근데 이제 어떤 밝은 분위기에 그런 활기찬 분위기의 평화로운 시티센터, 키이우 시티센터를 걷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뭐 정치적인 뭐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던가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개인이 이런 침공을 결정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이런 큰 고통을 주고 있고, 물론 러시아 자국 내에도 고통은 받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의 고통에 비하면 이거는 좀 사실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고통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지를 해줬으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터뷰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인터뷰도 진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